예로부터 양반 마을이라 불리웠던 마을 명월리는 상중하동 세 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졌다. 한림면의 중산간 마을로 고려시대 이후 한림면 행정교육의 중심지였다. 그러던 것이 일제 때 면사무소가 한림리로 옮겨가면서 점차 세력을 잃어갔다. 하지만 명월리에 한림면 최초의 보통학교가 세워졌고 교육에 있어서 명월리의 명성은 대단했다. 특히 예부터 유명한 한학자들이 많아 마을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은 남달랐다. 옛날 우리 명월 참 각 집안이 그 우리 그 조상들은 참 뭐 그 제주의 한교 출입을 해가지고 그 제주의 한교 그 유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명월에는 전부 하여간 그 유림촌이라고 했습니다. 유림 모든 기관이 다 명월에 있었습니다. 성 안내.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은 옛날 이 명월성이 특이한 것은 만호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만호청이라고 해서요. 명월 만호. 만호가 있었기 때문에 명월성이 더 유명해진 거고, 괜히 면사무소도 있었고 국민학교, 요새 말하면 초등학교도 있었고 이제 도서장도 있었고 모든 기관이 다 명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월이 문화발상지라고 하는데, 이 나한 어른들 우리 어린 때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한문 학자들이야. 그래서 여기 올 때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시조 부르고. 제일 숫자가 많은 성은 오씨가 슬피요. 그 다음에는 뭐 강씨, 김씨, 고씨 이렇게 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정씨, 양씨, 각씨 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에 한 10살 그 정도에 김만재 씨라고 우리 동네 살았습니다. 그이가 제주시 농업학교에 갔는데, 농업학교에 다니면서 그 틈나면 맹월에 와서 그 모든 정세를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 어렸지만 그래도 그때 그 분네가 와서 이제 그 노래도 가르쳐주고, 철망에서 벗어난 우리 동지여 번개같이 모여들어 손목을 잡고 우레 같은 소리를 부르짖을 때 우리 앞길이 사루어진다. 나가라 싸워라 우리 자치단, 단결 용진 우리 자치단. 이런 노래도 그건 무엇으로 하느냐면 하동에서 조기회, 아침 일찍 일어나는 회라고 해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여기 와서 이제 체조하고 이제 거세기에서 집안일을 거들라고 해서 이제 그 늘 그런 걸 해줘서 마시. 그 동경은 지진의 절단이 나고 그 관동 지진 때 지금은 대판이 제일이라네. 동경 대판 걸작동이 외놈이 새끼들 급진 문명하였다고 자랑말하라. 온공이 달린 군사 일분을 칠 때에 너희 성명을 높여리라. 그런 그 사상에 대한 것을 좀 일러주어서 마시. 그래서 저도 그 어렸지만은 그 일본 놈에 대해서 그 감정은 좀 가졌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학식이 높았던 인재들을 통해 명월리 주민들은 항일 의식을 일깨울 수 있었다. 그리고 맞이한 해방 직후 명월리에도 인민위원회가 조직됐다. 일제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청년들이 하나로 뭉쳤다. 대다수 주민이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우익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분위기가 저 위에서 이제 와서 이제 그 저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라고 하니 조직하고, 우익은 국민회의, 그때 국민회의하고 대동청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별반 많이 안 해서 제가 이제 그 저 시에 가서 그 진문용 씨가 있으니까 거기로 해서 그 수첩을 타서 가전댕이 뿐 해놨지 뭐 누구. 중동 상동에는 이사장이 있었는데, 이 중동 이사장이 그 용범 씨 보고, 네가 이 학교에 가지 못한 아동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좀 교육을 시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월 향사에 저 이제 그 강서를 시켰습니다. 강서를 시켰다가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그 용범 씨가 그 이사장 보고 자기 그 보수를 달라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생겼어 나서. 그러니 이제 또 그 이소장에는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책임이 없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줄을 그 자본을 거출을 아마 그 도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로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동안에 그 아마 그때 당시 어떻게 그 좌익 진영에서 그런 그 틈을 파가지고 용범이에게 막 후원을 했단 말입니다. 후원을 하고 또 그 연맹 이사장 당시에다가 여기도 난양 노무자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북해도 노무자 간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북해도 노무자 간 사람 가족, 난양 노무자 간 사람 가족 이 가족들이 전부 그 용범이 쪽이 되어버렸어만 그 이소장이라는 사람을 타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이 불화에서 그 용범이라는 사람이 하여간 주동자가 제대로 그 주동자가 되어버려 가지고 막판에 가서는 그 4.3 사건 일어날 당시에는 좌익에 많이 막 무슨 그 좌익 그 거세기를 가진 게 아니라 그편 외에 쓸려 다니니까 많이 거세한 걸로 봅니다. 당시 마을의 분위기는 이른바 좌익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사상에 대해 잘 알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무장대에 이끌려 잠시 산에 갔던 오희규 씨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다.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이 그 산의 사람들이 오라고 한 통지가 한 번 왔어도 왔길래 제가 개인 보고 말입니다. 제가 없는데 아무가이가 와서 아무 장소에 나오려는 하더라. 우리 그 부인이 이런 말 하기에 저는 이건 더 해볼 수는 없고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란 나는 잊어버리면 안, 못 가라 노래 이렇게 해보려고 난 듣지 못한 노래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우리 가인 보고 시켜두고 그날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그날 저녁은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은주 후에 왜 당신 어제 나오려니 해서 안 나왔느냐 그건 나이가 같이 길라 그래서 나를 잡히고 간단 말입니다. 나를 잡히고 가는 건 참 상해는 거 뭐 이거 가차원들이 어디 저 괴가 있습니다. 거기 나를 잡혀가는 거는 그 괴 속으로 간 보니까 전부 그저 죽창 백고쟁이야. 예, 죽창 철창을 메고 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옛날을 심어가서 옛날들에 나가 참 사과를 해서 봤어. 내가 알아가 눈치를 알아가지고 사과했는데 마침 또 나를 보고 중대장을 하라고 왔다 거기서. 아니면 내가 이야기했지. 중대장이라고 하면 상당한 그 중책인데 모든 것을 알아야 중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번 처음 온 사람이 뭐 중대장을 하면 나를 그런 사람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내가 승리를 하려면은 모든 좀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해야지. 아, 내가 이제 오늘 처음 내 뭐 와서 뭐 좀 아무것도 무슨 모르는데 나를 중대장을 시키면 그 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얘 하니까 참 중대장은 안 시키더라, 안 시켜. 그날 저녁은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좀 아까 그 태행이는이야 그 이양이는 아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 이리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 고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오는 거라 말이야. 나와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저 금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을 금릉 그 마을로 우쪽 데려가는데 길이 이쪽도 굴렁이 쪽도 굴렁 그 길 매운 신장로 길이잖아. 길인데 그 길을 파라는 거야.
그것이 아마 도로 파괴라는 것이 이랬 때문에 난 도로 파괴가 뭔지도 그걸 몰랐는데 내 좀 보니까 결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일을 해야든 그날 오라든다 오라는데 아니면은 그때부터 이제 뒷날부터는 이 동네 그 요즘은 그 말은 보초고 옛날 그때 당시에는 그걸 빗개라고 합니다. 아, 빗개서라고 해서 이 동네 주위에 모든 그 동산에 말입니다. 배를 심어가지고 다 꼭 그 당분을 서라고 하는 거라.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꼭 호를 했습니다. 4.3이 일어나면서 마을의 많은 청년들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4.3 초기 마을은 무장대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50 선거 즈음 주민들은 무장대의 명령에 따라 산으로 올라가 버렸고 결국 선거는 치르지 못했다. 53개 저 산에 그때 피해난 이리 신 사람은 다 참 죽나해서 전부 우리 피해났어. 어디 저 한라산을 못 가고 어디 저 요즘 것 때문에 이지서 것 때문에 저 이달 저 이달봉인가 어디 그뒤 다 우리 피해났어. 어느 부락 전체가 분위기 전부 다 그자 거지 저 호수 아래 신 사람은 다 죽나 영었다면. 저도 저 산에 가놨습니다. 산에. 예. 산에 간 걸 어쩌냐면 그 50선거 하는 그 산에 간 맛이 날냐. 아시날지 동네 영 돌아보니까 전부 혼집이 먹는 그 식량을 말입니다. 식량을 우영 파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걸 막 그 구덩이를 저장을 하는 걸 제가 못 전해줬으나 이것이 어떤 일인지 난 붓을 몰라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가 영화는 아 그런데 뭐 말을 안 해줘요 말이야. 말 안 해주고 이렇게 거동을 보니까 그 뒷말은 전부 저기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산대로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같이 올라가요. 그때 말하면 그 좌익계열에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50선거 반대 거기 투쟁이죠 지금 말하면. 그래서 전부 산에 몰아가니까 가서 이제 선거를 반대해서 이젠 선거 그 투표할 시간이 넘었으니까 내려가도 좋다 해서 내려보내니까 그냥 돌아왔습니다. 오래 안 살고 이제 산에 다 이제 가면은 하루만 하면 이제 온다 해가지고 이제 했다 해가지고 이제 무척대고 이제 부모네가 이제 좀 짐을 싸들고 이제 뭐 불합 전부가 뭐 나만 보니까 다 전부 이제 뭐 산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50 선거 그 당시 그 뭐 반대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무척대고 그 당시 뭐 좀 부모님 따라가지고 그 당시 산에 간 거죠. 4.3 당일 새벽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던 한림치서에는 이후에도 몇 차례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다. 50 선거 직후인 48년 5월 14일에도 무장대가 한림치서를 기습했다. 이날 일제 때 면장을 역임했던 임창현을 비롯해 명월리 주민 6명이 납치돼 살해됐다. 그 한림치서단 습격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명월리 옛날 저 면장했던 양 임창현 씨 그하고 또 우리 명월리 하동에다가 그 이때 때에 지방 한림읍에 근무했던 그저 읍석이야 석이질을 했더니 세 분하고 심하다 한 죽여버리십시오. 그 집결을 해서 올라가다가 임창현 씨, 임보국 씨, 그 임창현 씨 손자 또 진홍종 씨, 한종 씨, 윤종 씨 그래서 여섯 사람 끌고 가서 이제 죽여버렸죠. 시체 발견은 그 후에 했는데 그 좌익계에 마지못해서 댕기면서도 이건 억울하다 해서 이제 그 일러준 사람이 있어서 맛이. 그래서 간 파와 파단 다 각자가 다 묻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큰 사건은 없었지만 여름이 되면서 철도 경찰이 명월리에 주둔했다. 철도 경찰은 걸핏하면 주민들에게 구타를 일삼았다. 무장대와의 연계를 조사한다는 이유였지만 무고한 주민만 고초를 당했다. 철도 경찰 때는 와서 여기다가 그전 향사가 아래 있었는데 거기다가 축성을 해서 이제 집을 지어서 사는데 물 말 심어다가 이제 조금 거시기면 너 이놈 새끼 모르쿠다 하면 모르쿠다 토벌대가 심어당 널 죽이고 알쿠다 하면 살려주고 간다고 하면서 그냥 그 거시기면 때리고 이렇게 해서 뭐 하다가 얼마 없어서 그것이 그냥 내려가 버려서 마침 그 당시에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식이 난 것이 어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나이를 돌아가지고 좀 요 작업집이 요 놀았습니다. 놀더니 그 경석대에 있는 사람이 저를 오라고 합니다.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심어가는 거라. 심어가지고 저는 너 남무당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난 남무당이라고 했자 뭐 남무당이 어떤 건지 뭐인지 그건 무슨 용어 잘 몰랐어요. 모르는데 아직 안 들었습니다고 그렇게 하고 또 산 사람들에게 너가 저 떨내준 일이 있냐 없느냐 그게 그런 거라나 아 저는 내준 일이 없다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냥 막 그 맨문 그냥 막 죽을 맨 맞아는 그냥 고생을 해주십시오. 그 여름에 왔어? 네. 그 여름에 그 경찰들도 몇 때리고 그랬어가? 아이고 뭐 그 뭐 이만저만 아니야. 이게 주기장일 뿐이라. 우리 심어단 우린 참 여자라도야 아무 죄도 없이 참 죽게 맞았으다 걔는 우리 이제 이 가지 다 이거 마잔형 허리가 다 구부러져 버렸었다 이게 그때 뭐 병원에 간 치료도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단구나 우리는 엄청나게 맞음만 했었다 그저러 그만 남편 어디 가시니 뭐더니 우리 남편이 어디서 가는지 무슨 앞내가 이제 두령생이 우린 봤대 검질매래가진 높아나 빌고 검질매래가진 뭐 햄신한 건 7월 달인데 콩검질매래가진 햄신한 심어단 막 두드려 버려 우린 참 여자라도 얘 피해를 죄의시 막 맞았었다 게 그때에 아무 죄도 없이 무슨 일제무신이오 가졌지 하나 모르난 무슨 서상엘 없듬 내가 못함 내가 집이 고만이신 것이 뭐당 막 두드려 울고 철도 경찰이 철수한 이후 가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무차별 토벌전이 벌어지면서 마을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갈 곳이 없었다. 무장대도 무섭고 경찰도 무서웠다. 결국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도피하거나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무서워서 도망가나 싶죠. 무서워한 도망가나니 다시 또 굶어져가나 또 내려보러 오다 무식하게 싶죠. 경은한 산에 올라갔다는 다신 오락기 구경도 못하고 그저 영인이 저 육기나간의 대전 형무소에서 총살했다 한 말만 놈이 소문에 그런 말하는 그거 말이 맞은지 만지 온 몰라 맞은 게 소식이 의사분한 맞은 게 한장 그저 이 집에 있으니까 그 당시 불안하게 뭐 어떤가 이제 가정적으로 막 일을 하다가 이제 아 밑으로부터 아 총소리가 터져나고 하니까 이제는 아 공포심이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아 저도 저 머리를 맞으면 뭐 멀리 산에 갔지 않았지만은 아니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숨어서도 아 다 못 쫓아와가지고 아 이거 저를 이제 봐가지고 이제 쫓아오지 않은가 해가지고 이제 좀 가도 그렇고 해다가 도저히 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좀 중간에 이제 좀 그 숲이 묻어진 그 자활에다가 이제 숨으니까 좀 아 지나가긴 했는데 에 그 소위 그 당시에는 좀 끝나고 나니까 에 해변으로부터 이제 예, 몇 메다 간격을 놔가지고 경찰 군인 합동 그 수색 작전이 있던 거이죠. 올라가자면 아래시민 죽여본다. 올라가면 산다. 이런 말 내가 들었어. 그런데 자 올라가도 못하지, 내려오도 못하지. 자
올라가지 않으면 또 아래 신사람은 죽여본다. 이러면서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오도 못하고 괜한 우리가 이런 인역 잡다른 방해도 피해봤지 이게. 그건 곧 어디 이 방 밖에 들어가거나 울다리강 이 울다리강 밑에강 숨어버려도 이리 아래서 가면은 우리가 피해버렸지 이게. 방에 심으면 무조건 심어가. 우리 그때 연령대는 젊은이는 무조건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도망 다녀야 했던 그 즈음 명월리에 소개령이 내려졌고 마을은 불에 탔다. 명월 상동 주민들은 겨우 짐을 꾸려 우선 하동으로 내려갔다. 저녁에 할아버지들 조부님네 몇비들 모여 앉아서 얘기하는 게 뭐 해불근이다 산불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산이 붉으면 해가 붉나 그래서 뭐 11주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란 소개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니까 소개 가도 즉시 올라온다 올라오니까 그저 뭐 그때 당시에 소 그저 덩어리로 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마차도 없고 마차도 있는 집이 간혹 함부로 하나 둘 있을까 말까 이런 처진디 그 좀 그러니까 그 야적하는 것도 야적 이제 그 곡식들을 전부 뭐 자갈들용 파근에 좀 뭐 무덤용 돌로 씌워둔 뭐 좀 비가림하는 항아리 덮거근에 항아리용 파묻히는 식으로 한다. 우리도 먹을 거 가져가면 가정감 놔둔 뭐 딱 도망가 버리면 뭐 딱 털은 그 식거 가둔 말자 살아난데 불 붙여 버려. 기가 막히게 죽을 뻔 살아났죠. 속에 내려간 주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굶주림뿐이 아니었다. 가족 중에 산에 가거나 숨은 이가 있는 소위 도피자 가족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 그 형님도 임시 그 면사무소에 달 적에 산에 사람들한테 그 위협을 막 받아싶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저희도 그 4.3 사건이 악화가 되어 놓으니까 이제 소개 명령을 받을 적에 역시 산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간 거죠? 예예, 끌어간 것뿐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는 하동으로 소개를 했고 그래서 하동에 있을 적에 자꾸 그 서북 청년이라 경찰들이 자꾸 심심하면 올라와가지고 전부 모이라고 해가지고 모이면은 도피자 가족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저 발로 두루 차불고 나도 어릴 때라도 발질은 몇 번 맞았지 지세에 끌려가진 아니에도 솔직히 그 당시에 어린 아이 갔는데 야간 좀 전부 모여 놓으면은 예 도피자 가족은 별도로 세우는 거 나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참 아주 발로 두루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그 고통을 받아난 기억이 납니다. 소개만 하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소개령이 내린 후인 49년 1월 3일 무장대가 협재리를 기습했다. 이 사건은 소개 생활을 하던 명월리 주민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며 큰 희생을 치르게 했다. 제가 민보단 감찰위원이었습니다. 제가 감찰위원인데 마침 섭기습격을 들었으면 이 산의 사람들이 섭지섭격이 이제 우리는 그때 마침 배운 무릎인데 우리 하동에 가서 하동 그 골목 길이 말입니다. 길이 아주 흙로가 돼가지고 산 벤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조다만한 조각막이 조껍질 말입니다. 조각막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 조각막이다만한 그 맹탱이로 자갈 돌마다가 그 길을 깎아 써놨던 산 벤기님이 부지니까 길을 바꿔놨는가. 이는 거기 그 조팡물이 조금 섞여져서 들었어 나는. 조각만이 다 나는 맹탱이로 자갈을 담아다 그 길을 바꿔있기 때문에 그 조이 그 조팡물이 흔들어 떨어지게 되니까 이는 그 섭진민보단들이 말입니다. 섭진민보단들이 우리 명월 하동에 올라가지고 그 길에게 조팡물 묻는 걸 봐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또 자기네 그 숙제관 숙제를 했다고. 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 나 우리에게 참 공격을 하고. 협의석에 나가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항인의 심에 가서 그냥 공격 맞고, 이제 지대에 가서 막, 아, 이제 지대 안 가고, 이제 군에 가서 또 막 테러에 펄 뿌려주고 해서 확 이렇게 된, 그 당시 우리한테도 명을문에 서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군대도 전부 석방에도 저 혼자만 3일 내겠어요. 할머니, 조님. 밥도 안 주고 막 굶주리면서 말이야. 그때 말씀드리가 그때 그 정부가 선임한 하는 말이 너희 깨끗이 모습방 구형시켜보겠다고 밥도 안 주고 말이야. 깨끗이. 그래서 그 사흘째는 담배도 주고 밥도 이제 먹여주면서 막 폴도 먹이면서 그래도 반대 말로만 안 하고 말이야. 아, 절대 이거거든요. 말이야. 그래서 나가라고 나가보니 그땐 분이 웅포 갔다가 웅포 서갈지 몰랐습니다. 지금 지원에 간 거 하던 심화 갔으니까. 그래서 옹포에 가보니까 뭐 우리 부모님은 이미 죽었다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뭐 안 나타나니까 뭐 자 석방도 안 하지 자식도 안 오지 하니까 아버님 우리 부모님도 저 왔습니다. 얼굴 몰랐습니다. 뭐 죽은 거 알아서. 겹재리가 습격당하자 토벌대는 길을 정리했던 명월 주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40여 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것이다. 이렇게 무장대 습격 다음은 반드시 토벌대의 보복 학살로 이어졌다. 그 습격 당하고 나면은 거기 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 웃던 놈들은 전부 폭도라는 밑에서 그 앙심을 풀어가지고 그 좀 어디 하선을 끌고 우리 소개민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원풀이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 뭐. 산에서는 자기네가 우리 일단 나가보니까 먹을 거 없으니 민가에 들어가가지고 식량을 약탈하려고 다지들지 밑에서는 습격 다 산의 사람한테 이제 습격을 당하니 앙심을 풀어가지고 이제 너놈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그 재산을 이렇게 그 화재시키고 이렇게 짜이나 해가지고 이제 또 우리한테 또 이제 원풀이를 당하고. 몇 차례 무장대의 습격과 토벌대의 보복 학살극을 번갈아 경험한 명월 주민들의 공포는 크게 다르다. 살아남기 위해 주민들은 토벌대의 감시와 수용소 생활을 자원했다. 소개를 지원했죠. 우리 하동에서 그 또는 이 중동이나 상동에서 내려간 분네나 이제 전부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다 죽을 거니까 우리 관 가까운들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다 동의가 돼가지고 이젠 그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원을 하니까 거기 저 중학교 한림 중학교에도 가고 옹포 통조림 공장에도 가고 가인집 인연 있는 데는 가인집으로도 가고 하동에서 통조림 공장들에 소개할 적이 또 산의 사람들이 우리 명을 하동에 특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통조림 공장으로 전부 소개를 하기 위해서 통조림 공장으로 소개를 가죠. 자진에서 갈 수가 어떤 수가? 아 우리가 자진이니까 우리 그 명월 한옥 사람들이 전부 무사. 아 이 산의 사람들이 무사하다니까. 그래서 하동 그 당시에도 하동에 소개 갔다가 이제는 그 산의 사람들이 오니까 말이야. 아 한 사람은 또 이 산들이 오려고 하는 걸 이제 청사시켜보니까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대학에다가 붙여맞은 사람도 있고 옹포리 통조림 공장에서의 소개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다. 하루하루 굶주림과 감시 속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생활이 아니었다. 뭐 살치가 신나니까 뭐 우리 뭐 각기 무슨 먹을 것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뭐 간에 뭐 굶는 반이고 뭐 좀 축장난 게 삽니다 싶은데 뭐 정체가 뭐 정체가 아니죠. 또 이제 뭐 입은 옷까지도 연급고 말입니다. 그때는 무슨 뭐 싼데야 누룩낭 뿔리한 보시면 그런 걸 먹어본 듯한 걸 예 물로도 파당 사고 기회가 난 출발은 먹지 못해가난 그자 좀 부숨도 하고 굶음도 하고 그저 죽지 않냐는 살아난가요? 살아난 기분. 통조림 공장에서의 수용 생활 이후
보복 학살은 없었다. 하지만 도피 생활 중에 발각돼 붙잡혀온 주민들의 희생은 계속됐고 한 가족이 거의 몰살당하기도 했다. 우리는 소가에 노래가 부리고 우리 부친네는 이제 그 우리 살던 그 집 부근에 이제 그 저 땅굴을 인가 자신가 파서 이제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벌대를 이제 만나서 이제 심어간 겁죠. 심어서 이제 제주시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석방을 해 나온 것이라 말씀. 재판을 받아가지고 석방을 해 나오니까 나오라서 여기 한밭생활을 할 때 이 고림동에서 한밭생활을 할 때에 그 호날한 씨의 이제 그 저 사형제가 다 석방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또 여기서는 이제 또 참 그 심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 사람들을 놔두면은 이제 앞으로 또 그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심리를 팔아버리니까 이제 그때 또 이제 그 파견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견소에서 심어다가 이제 또 제주시로 해가지고 이제 광주형무소로 보내고 인천형무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보내버리니까 이제 우리 부친의 서영재는 거기서 이제 그 좀 죽어본 겁죠. 거기서 또 그 우리 임내 집에서 우리 어머님도 그 짐을 같이 챙겨가지고 고산에 속가를 내려가려고 해 있는 도중에 이제 그 좀 우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 저 폭행을 이제 총살을 시켜버렸다고 말을 해마시. 우리 이모네 이제 배위가 돌아갔습니다만은 우리 이모네한테 들은 말인데 그래서 총살 당해가지고 그때 죽었다고 우리는 저는 그렇게 들은 말이었죠. 가을쯤 되니까 막 소개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소개했는데 아버지가 귀가 막으니까 그건 우리 그 동네 그 굴 속에 있었어요. 죽을 줄만 알아가지고 20일인가 거의 달포하는데 이제 그 위치가 발각되니까 이제 우리 동네 쪽으로 왔어요. 먹을 건 어떻게 할 거야? 그 어디서 조달되는지 몰라도 소고기 같은 거 조달되더구만. 그래서 이제 동네 온 후에 이제 우리가 그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재수하는데 그래. 그때 그 생각하면 참 생각하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지금 생각 보니까 뭐 국민학교에 잡혀가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들 많이 있더만.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은 나까지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누님 한 분 지금 80세 난 분이 누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반공사상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그 우리 누님하고 우리 사두님하고 그때 교장 선생님 보증 써가지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계엄령 3호인가 2호인가 그랬는데 그 뭐 문 밖에도 못 나갈 때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그 여러 사람들 보증하셔서 나왔고 오자마자 총소리가 나더만 그때 이제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간 거예요. 어머니는 날 데리고 죽자 아버지는 아이 놔두라고 살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한 열흘 만에 그 시체들 찾으러 오라고 보니까 이제 그 국민학교 한림 국민학교 앞에 뒤에 거기서 그냥 막 흙만 데쳐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이장한 곳에 그냥 우리 밭에 이장. 그때 누구 희생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누님 작은 누님 이제 우리 큰 누님 하면 너희 아니에요? 큰 형은 부산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다섯. 우리 셋째 누나는 셋째 누님은 6.25 터져서 예비공부 때 못 싶어서 돌아가시고 그러니 제가 8남매 중에서 이제 누님 한 분 계시고 나 혼자 남았어요.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바로 마을로 돌아올 수는 없었다. 명월 상동인 구림동에서 명월 주민 외에 금악, 상명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이 1차로 마을을 재건했다. 이때까지도 토벌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민들을 괴롭혔다. 상동 몬차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할 무릎에다가 금악 사람, 상명 사람, 우리 명월 상동 사람들이 재건을 하고 또 우리 중동 사람들은 다 연고 있는 길로 간 살고 또 명월 하동에 오란 살다가 또 개 또 그 헌데 지나가지고 여기 재건을 했습니다. 1년을 경과해가지고. 저 여기 지금 말하면 여기 재건해놓으니까 금악 상명 이제 우리 구림동 명월 상동하고 여기 삼계리가 재건돼 있는데 아 심부름 갔다 오단 오단 이제 누구냐 이게 어머니 심부름 갔다 옵니다 이러니까 와보라고 해서 가니까 아버지 어디 갔냐 이게 아버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를 하면서 가오가팔로 11살 난 사람 이제 11살은 예 좀 큽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잘 먹지 못하니까 키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까는데 뭐 이건 잘못한 것도 없어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빌어도 깔 때는 예, 이제 대통령보다 무섭습니다. 그때 경찰관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무법천지지. 근데 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4.3의 아픔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유교가 터지면서 죄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비 검속으로 죽어갔다. 산에서 내려와 자수하고 함께 마을을 지키며 아무런 문제 없이 살던 아까운 목숨들이었다. 불악을 도조를 하면서 경비를 했습니다. 저도 참 최종에는 한 20세가 되다 보니까 특동대장도 했고 아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유교가 딱 돌발이 되다 보니까 아래서 한 8시 경에 전기불이 비추더니 탁 올라와서 서북청년들이 영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본부에 앉았으니까 전부 나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몇 명이 딱 나가서 이 바로 이 앞입니다. 하니까 여기서 귀순자 나오라 바로 이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귀순자 나오라 하니까 아까 저 명봉 씨 저 부친네 또 용순이라는 분은 이건 그날 예 당번도 아닌데 놀래 나왔다가 나오라고 하니까 솔직히 나가니까 그때 심하다가 죽여불고 또 귀순자 중에서 초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저 장우젤 넷가름 저 우뿔레 해가지고 한 6개 초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치된 분들은 그 좀 석방된 사람이지만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초소에 나간 사람들은 죽지를 않고 나오지 예 나오지 여기 본부에 있는 사람들만 애모씨 참 아차는 순간에 그 운이 없다 보니까 아 나가가지고 그때 모실포로 끌려가가지고 전부 청탈대에 불고 우리 동생은 그 금릉 습격된 그때 그 올라와서 이제 몰아갔거든요 우로 산에 가려고 해서 이제 몰아가니까 이놈이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도저히 살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 수건해서 들러가지고 이제 내려왔단 말이야. 내려와서 이제 한림지서에 가니까 지서에서 이제 며칠 살리다가 이제 뭐 하니까 이제 석방을 시켜서 말이야. 시기니까 그게 어디 갔느냐 하면 제주시 저 교원양성소. 교원양성소에 입학해가지고 사는데 그 예비검속을 해가니까 이놈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도 다 예비검속할 거 아닌가 마시면 그렇게 말아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하루는 그 누가 저 공문이라고 이제 그 상명 사람인데 그분 내가 이제 와서 동생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냥 좀 말 물어볼게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지서에 갔다가 그냥 저 모습포 불에 가서 그 아까 말한 저 할아버지네하고 같이 이제 청산시키고 그랬죠.
삶과 죽음의 차이가 종이 한 장만큼도 없었던 시대였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하고 참혹한 세월.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명월리 주민들은 모략과 보복으로 아무런 죄도 없이 말 한마디 못한 채 억울하게 죽어갔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명월리 주민 희생자 153명이 신고돼 있다. 이제 늙어보고 그때 사난 사라지지 무사히 죽어지 신고해집니다. 그때 죽어버리시면 정말 죽을 마디가 사라지나 사라진 것이 억울해져 마죠. 어불러지가 어디랑 신혼여행 졸지를 모릅니다. 남편 죽어버리고 인형망 맞고 영행해도 참 저 아들 하나 때문에 가도 오도 못해놓은 이제도 사는사람입니다. 이건 흑이다, 이건 백이다 이렇게 많이 따진다면 이건 그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화합, 우리 그 서로의 화합 이런 것을 본받아야지. 후배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